파우치를 아주 야무지게 또 가지고 왔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골라온 제품들은 찐이니까 영업강을 준비해왔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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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는 선크림인데 밑에 생술 해주는 제품으로 너무 유명하지. 여름 때 무조건 필수. 하이라이터 너무 되는데 아, 완전 신상이고 이거 아이돌 손민수템. 여러분들 이거 너무 예뻐요. 각질 부각, 모공 부각 절대 안 돼요. 이거 말하는 거짓말 뭐야? 롬라이트 립 이거 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해도 이런 거 해도.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 미닝입니다. 오늘 파우치를 아주 야무지게 또 가지고 왔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저는 또 색조 덕후기도 하고 제가 봄라이트로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오늘 야무지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닝이 채널 가보면 온갖 팔레트를 다 비교 그렇죠. 발색해주고 그렇죠. 전색상 리뷰가 거의 그냥 뒤집어지거든요. 제가 웬만한 화장품들은 다 써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색상을 싹 다 사서 야. 멋있다. 뷰티 크리에이터다. 아, 그러니까 오. 제가 골라온 제품들은 찐이니까 영업당할 준비였어요. 자 일단 스킨케어 종류는 거의 안 가져왔는데 저는 왜냐면 여행은 샘플을 가져오는 저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딱히 추천하고 싶은 템들이 많이 없어서 일단 찐들만 가져왔어요. 일단 아즈망 패드는 빠질 수가 없다. 제가 아즈망 패드 기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야무지게 또 이렇게 소분을 네. 해서 몇 장 안 남았잖아 이런 완전 일단 패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요렇게 엄청 크고 그리고 팩처럼 사용해도 좋고 돌리면은 피부결 정돈하기에도 너무 좋고 근데 벌써 지금 촉촉감 장난 아니다. 여기 지금 마치 멀어봐. 미쳤다 미쳤다. 이거 하면은 화장도 너무너무 잘 그치. 먹어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패드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좋아요. 쓰는 패드죠. 네. 다음은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너무 잘 쓰는 선크림인데 이거 영어 많이 하더라. 아니 이거 진짜 좋아. 장난 아닌 게 일단 촉촉한데 산뜻해. 완전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이런 제형이거든. 앰플 같은. 이거 프롬리에. 프롬리에 선크림이고 선크림이 아니라 선 앰플이야. 앰플. 몰랐는데 우리 편집자님이 이게 너무 좋다고. 아 그래? 어쩐지. 다들 이게 좋다고 요즘에 영업을 많이 하는 템이란 말이지. 수분감이 진짜 쩔어. 완전 촉촉. 근데 이게 피부에 싹 스며. 진짜 앰플처럼 피부에 싹 스미면서 선이라고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은 그런 제형이다. 맞아. 제형과. 그 선크림 끈적거려서 잘 안 바르는 사람들도 그치? 무조건 맞아. 추천을 하고 싶은 게 내 남자친구가 또 남자들은 또 끈적이는 거 절대 안 쓰잖아. 아, 근데 요즘에 좀 이거 수분감으로 가득한 그런 선크림이 많이 나오기는 하잖아. 그런 선크림을 걔를 웬만하면 내가 다 써보겠어. 이거 써. 오늘은 이 선크림 써봐. 오늘은 이 선크림 써봐. 와. 내가 다 쓰겠다? 근데 이게 최고란 거야. 근데 걔가 진짜 그런 말 안 하는데 어? 이건 내 돈 주고 사야겠다 이러는 거야. 이제프네? 이제프 선앰플이야. 이제프 나 진짜 이제프의 진심이시죠? 이제프 진짜 너무 좋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정말 산뜻한 그런 선크림 찾으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네. 또 좋은 게 여러 번 덧발라도 절대 밀리지가 않아.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래서 화장이 전혀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선크림 듬뿍듬뿍 바르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완전 추천하고. 근데 나 편집자님 리뷰랑 거의 똑같아. 아 그래? 편집자님이 택배 뜯으면서 얘기했었던 말이랑 거의 지금 비슷해. 진짜?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나 한 거 아니야? 다들 느낌 같은 거 아니야? 느낌이 비슷한 거지. 혹시 수분포인트 전달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광고 받은 거 없고요. 그래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건 너무 유명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보여주기만 해도 또 그냥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이거는 진짜 좋은 게 이게 메이크업 딱 그 베이스 바르기 전에 딱 바르면 되는 템이거든? 그래서 선크림 바르고 나서 얘를 발라주면 돼. 그치. 근데 얘가 화장을 밀착력을 미친 듯이 높여주고 그치. 화장을 완전 잘 먹게 해주면서도 완전 오래 유지가 되게 해주는 지속력까지 높여주는 템이거든?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이게 그 일명 그 죽은 파데를 살리는 기적의 연작이라고 맞아 심폐소생술 해주는 제품으로 너무 유명하지. 이걸 바르면은 피부가 엄청 쫀쫀해지거든? 대박이야. 아니 이거는 이게 이제 스미면서 쫀쫀해지는데 나는 이거에 솔직히 너무 유명하길래 좀 너무 오버한 그런 과장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죽은 걸 살려. 아니 그게 말이 돼. 뭐 밀착력이 좋아져 가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써보고 약간 진짜 베이스가 너무 쫀득하게 촥
샵 달라붙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이걸 쓰면은 색조가 달라. 색조도 발색력이 엄청 올라가고 색조 자체도 밀착력이 올라가니까 이게 섀도우도 오래가게 만들어주고 블러셔도 오래 남게 만들어주는 템이야. 그래서 진짜 잘 써. 진짜 잘 써. 그리고 내가 화장이 또 건성이다 보니까 잘 뜨는 편인데 얘 쓰면 또 화장이 안 떠요. 너무 들뜸 없이 베이스를 진짜 완전 찰떡같이 먹고. 예전에 연장 라이브를 했었거든? 그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제 입으로. 그냥 산다니까. 그냥 산다니까. 너무 잘 나가더라고. 완전 추천합니다. 딥라이프 상관없어. 상관없어. 지성들도 지성지 막 다 써. 낙권성까지 다 써도 돼. 완전 추천. 그리고 또 좀 약간 신박한 템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게 뭐야? 약간 더러운데 좀. 사용감 리얼이고요. 요거 바로 일본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생얼 파우더. 어떤 거냐면 파우더? 스킨케어를 바르고도 얘를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도 자도 돼. 그냥 생얼 그냥 스킨케어처럼 써도 되는. 맞아, 요즘 이런 거 팔더라. 맞아. 그런 파우더거든. 그래서 이게 어쩔 때 좋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앞머리가 이렇게 있잖아. 원래는 앞머리가 있었었는데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럼. 그치, 그치. 근데 나는 앞머리가 달라붙으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치. 떡진단 말이야 또.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일반 파우더를 쓰자니 좀 찝찝해. 선크림만 바르는 얼굴에 또 파우더? 그렇지. 찝찝해. 맞아.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기름 종이로 내가 이렇게 닦아가지고 여기를 조금 뽀송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선크림이 벗겨져 나갈 것 같아. 이걸 뗄 때마다 선크림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는 그럴 때 써주면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일본에서? 딱 톤업 선크림만 바르고 싶은데 약간 파우더 처리 필요해. 이거 무슨 에뛰드드드 귀엽다. 나는 또 이걸 잘 안 쓰기는 해. 왜냐면 브러쉬로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진짜 파우더야. 완전 그냥 파우더. 그래서 바르고 자도 된다고 하더라고. 요즘 한국에서도 스킨케어 톤업 이런 게 있더라고. 스킨케어인데 톤업이 되는 크림 이런 것도 팔아.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맞아. 이거 완전 또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신박템. 난 좋아. 아시나요? 알지. 다들 아시죠? 손에 추러. 인생템. 인생템. 너무 잘 쓰지. 여기 내 둘이 더 난리났어. 여러분 요거 물놀이. 여름 때 물 조금 필수. 당연하다. 다들 아시죠? 근데 또 TMI가 있는데 아이돌들이 이걸 실제로 써. 진짜? 어쩐지. 오래 가더라. 맞아. 예전에 이제 알게 된 아이돌분이 이걸 진짜 실제로 쓰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이거 필수지. 이거 이제 아이라이너나 눈썹 이런 데 발라주면은 안 지워져요. 그렇지. 번지지가 않습니다. 여름 축제, 서재페 갈 때 이런 것도 그래. 페스티벌, 물놀이, 여행 무조건 다 필수. 그렇지. 마스카라 완전. 잘 벗은다 꼭 써줘야지. 마스카라에다가 또 발라주면은 마스카라 싹 고정되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약간 네일, 매니큐어 같이 생겼지만. 그렇지. 요거 완전 추천하는 신박템. 오예. 요즘에 또 여러분들 하이라이터가 대세잖아. 맞아. 하이라이터가 너무 대세인데. 포도 미닝이의 피금? 이거 두 개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토트야? 완전 신상이고, 이거 아이돌 손민수템. 하나 그래서... 윈터, 하나 안유즈. 갈게요. 일단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에스쁘아부터 갈게요. 에스쁘아. 여러분들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저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예쁠 것 같지. 신상이야. 둘 다 신상. 그렇게 예쁠 것 같지 않았어. 느낌이 그냥 약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이거 좀 편집해줘. 데이지크 느낌이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데이지크 하이라이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써봤는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무편집으로 갈게요. 써봐. 얘는 미쳤어. 그냥 갑자기 급신뢰감이 산다. 은은하게 발색되는 것도 아니고 발색도 잘 되는데 진짜 약간 요런 데다가 바르면은 광이 이 느낌이 안 사는데 자연광에서. 이게 진짜 예쁜데.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예쁘다. 여기서 예쁘다. 자연광에서 예뻐. 아니 안 보여. 여기서 찍었을 때 예쁘다. 이쪽에서 예뻐. 요거는 약간 쉬머하고 은은한데 고급진 광이 미쳤어. 그래서 바르면은 코에다가 진주알을 그냥 이렇게 박아버리는 그런 딱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발색도 잘 되고 가루날림도 적고 진짜 너무 예쁘고 각질 부각, 모공 부각 절대 안 돼. 그리고 이거는 블러셔 위에 발랐을 때 그 속광 블러셔 느낌 있잖아. 요즘 유행하는. 맞아. 그 느낌이 싹 나가지고 진짜 예쁜. 완전 추천하는. 그리고 나는
컬러를 웜톤이기도 하지만 시쉘 컬러가 있는데 이거 말고 그 컬러가 조금 세 가지 컬러 중에 가장 광이 좀 세.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추천. 아, 근데 사실 허플 컬러도 진짜 너무 예뻐. 오로라. 어, 나 절대 그것도 예뻤지. 하는 컬러는 진짜 너무, 너무 예뻤지. 그다음 다음은 이제 안유진씨 가면. 다음은 안유진씨. 이건 진짜 초신상. 이거 나온 지 며칠 안 됐거든. 미쳤다 미쳤다. 이거는 이거 너무 예뻐. 말이 안 돼. 아, 지금 자, 제 얼굴 좀 잡아주세요. 아, 제 얼굴 혹시 하이라이터 보이나요? 어, 코끝 보여,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지금 제가 바른 게 이겁니다. 어, 여러분 이거예요. 너무 예뻐.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조금 더 아까 그 에스쁘아보다 존재감이 더 확실한 친구거든. 더 어, 이 재영이 아, 재영이 합격이네. 어, 이 재영이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부드러운 이 질감 어떡할 거야? 누가 저 얼굴도 한번 찍어주세요. 이거 이 광 약간 그 푸딩 느낌 살짝 나. 그 쫀쫀한 그 클리오 에어리 블러셔 있잖아. 맞아, 맞아. 약간 그 느낌이 나거든. 그러네. 아, 이 광은 보들보들하네. 아, 내 취향은 요게 좀 더 가깝다. 어, 완전 맞아. 광택감이 미쳤어. 요철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쉬머하게 들어가지고. 아워글라스 느낌이랑도 비슷한데? 맞아. 약간 아워글라스 느낌도 있어. 너무 예뻐. 사야겠다. 오늘 드림 가능? 어, 이것도 뭐 각질, 모공 뭐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선생님들. 그 아이브 안유진님이 아센디오 메이크업이 또 핫했단 말이지. 근데 그 아센디오 메이크업에서 요거를 쓰셨다고. 요거 썼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손민수 하고 싶으시면 요거 저요, 사시면 저요, 저요. 네. 지금 하시려고? 네, 아, 오케이. 지금 한번 써보시려고. 네. 완전 추천하고요. 제가 섀도우 팔레트가 웬만한 거 다 전색상이 다 있어요, 지금. 맞아. 전색상 그 중에서. 그게 다 발라. 진정한 뷰티 크리에이터. 진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요즘에 진짜 픽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뮤드 팔레트. 내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썼는데. 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진짜 붐라이트 분들은 잠깐만, 무조건 사야 돼. 저거 컬러 한번 확인해보자. 피크닉 그래. 나 이거 얼마 전에 메이크업 영상 썼거든. 이것도 신상인데 이게 미친 게 뭐냐면은 일단 질감이 장난 아니야. 이게 솔직히 요즘에 섀도우 팔레트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그냥 다 비슷비슷하거든, 솔직히. 느꼈을 때. 근데 얜 달라. 비슷비슷하지만 얘는 질감 자체가 이거 만져보면 바로 느껴요. 만져보실래요? 이게 완전 이 입자 고운 거 보이세요? 컬러감이 너무 예뻐. 너무 내 취향인 거야. 부드러운 컬러감이 너무 그래, 예쁘고. 그래, 요즘 또 뮤트. 그리고 나 이거 하나만 말할게. 이게 애교살에 바르면 뒤집어져. 요 쉬머 보여? 요거. 이쪽에서 한번 하세요. 요거 지금 애교살에 바르면은 완전 그냥 깃깔나. 딱이거든. 구성도 좋고 질감도 좋고 모든 게 만족스러운 그죠. 그런 팔레트입니다. 진짜 여러분. 무난하게 쓰기 좋아. 진짜 추천. 완전 추천하고요. 자, 다음은 애교살템. 애교살템. 제 지금 애교살 보이세요? 네, 너무 예뻐요. 지금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거 지금 보이질라나 몰라. 너무 사고요. 애교 칭찬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네. 그거 지금 이거 바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게 예쁜데. 오? 스틸러? 아, 모르나? 둘 다 안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이거 말을 하지 마.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이거 안 쓰는 사람들 나 겸상 안 해. 너무 진짜. 예뻐. 이거는 일단 지속력도 좋고 발림성 밀착력이 발색이 진짜 잘 되거든? 근데 요즘에 애교살템이 너무 많잖아. 나는 솔직히 또 소신발언 또 해야 돼. 소신발언 해줄만. 애교살 그 스틱 섀도우가 유명한 게 참 많은데 참 많아. 나는 솔직히 좀 내 마음에 쏙 들었던 게 많이 없어서 그 유명한 N으로 시작하는 그것도 나는 이제 또 안 맞아. 나는 안 맞더라고. 뻑뻑하게 그려지고 그러니까 발림성이 아쉬웠던 경우도 많고 지속력 아쉬웠던 경우도 많았는데 얘는 내가 이것도 몇 년째 쓰고 있어. 미닝이가 뭐 좋다고 안 좋다고 했던 거 나랑 좀 비슷했어. 아 그래? 취향이 맞네. 취향이 좀 이거 한번 갈게요. 슥슥 바로 이렇게 발색이 되거든요. 샴페인 쉬머. 근데 이것도 여기서 찍어야 돼. 안 나와. 이거를 내가 일단 이렇게 야. 이렇게 반사력이 이렇게 부드러워? 완전 부드럽게 말려. 만져봐. 이 초영롱한 이 펄감 보이십니까? 근데 이게 핑크랑 골드의 조합이다? 근데 흔한 핑크랑 골드의 조합이 아니야. 어디서도 못 보는 이게 키튼 컬러야. 스틸라 키튼 컬러 알잖아. 이름이 뭐야, 이름이? 펄감이 그냥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바르면은 무조건 정보 물어봐. 이거만 쓰면은 사람들이 어? 너 오늘 애교살이 못 썼지? 진짜? 항상은 물어, 항상. 이제 립 한번 세 가지 가볼게요. 세 가지 너무 좋아요. 너무 빠르게 좋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봄라이트 립 이거 사시면 됩니다. 아, 딱 정해주는 건가요? 아, 딱 정해드려요. 네. 일단 첫 번째 글로스 타입 이거 잘 모르는 분도 많은데 뭐야 이거? 레드피치 물먹피치라고 이름을 물먹 너무 잘 피치. 지었어. 진짜 그냥 물먹피치야. 이거는 바르면 바로 복숭아 그냥 싹 가능이야. 오. 바르면은 어때? 오, 너무 예쁘다. 야, 여기 손가락이라 써놨는데? 너무 예쁘지? 아니 잠깐만, 이거 내 건데? 이거 장난 아니야. 끈적임도 없고 제형감도 없고 미니가 이거 내 거잖아. 완전 물먹 복숭아지. 오. 딱 그런 컬러. 아 올영 못해. 아 올영에서 못 사. 괜춘. 어. 그리고 이제 피 이거 바닐라 70%거든요. 이거는 약간 저한테는 생얼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자연스럽게 쓰기 좋은 거의 비슷해요. 어, 취향 소나무인 거 어떡해. 어떡할 거야. 근데 살짝 다른 게 얘는 좀 더 코랄 느낌이고 그래, 얘는 좀 더 피치 핑크. 어, 맞아. 약간 요게 어려. 이게 또 우리 다 다르잖아. 다르지, 색조 다르지. 다르잖아. 하늘 아래 같은 색도 없어. 어, 그리고 얘는 더 쫀쫀하고 그런 예뻐. 스타일이야.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거는 일단 핑잘봄들은 무조건 사야 돼. 핑크 잘 어울리는 봄라이트다. 무조건 사야 되는 템인데. 봄라하고 다 오렌지가 잘 어울리니까. 아, 그럼요. 거거든요. 제가 또 핑크 잘 어울리는 봄라이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쳤어. 바비 인형? 어.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했던 토끼형. 딱 그 토끼형 컬러거든요, 이거 지금. 미쳤다. 어떻게 지금. 완전 발랄한 사랑스러운 어머, 지금 여기 혓바닥이 지금 혓바닥. 어, 지금 혓바닥 그 자체. 어떻게. 어, 요거. 내 요거 거잖아. 내 심지어 이게 있어. 요렇게 세 가지 완전 또 봄라이트 추천합니다. 너무 이쁘구만. 어, 어머 진짜 이뻐. 아 여러분들 이제 홍보해주세요. 채널 홍보. 아 여러분들 제가 또 미닝 채널에 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화장품들 리뷰하고 있고요. 전색상 다 올리니까. 에, 굉장히 또 진심인 사람이니까 그치, 제가 찐 아니면 추천도 안 해요. 그치 미간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톡스 한방 나왔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아랑이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많이 많은 사랑 그렇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 출연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